말대 하반기 운세 해드릴게요. 19세 이모생 학업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19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시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이제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지. 그런 아이들도 있고 좀 9수라 좀안 좋아 보여요. 근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19살이 학업을 다 중단하는 거는 아니고 생년 월일을 넣어서 다 틀리거든요. 연애운은 좋아요. 그리고 건강운도 좋고. 19살 여자 학업은 좋지 않아요. 남자 날자나 똑같이 비행 청소년 그런 아이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연애운은 좋아요. 괜찮고 건강운은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31살 경호생 사업운 그냥 평균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보시면 되고 결혼운도 좋지도 않고 와 완전히 나쁘지도 않고 그냥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 금전운도 그냥 평균이에요. 몸수도 건강운도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요. 31살 사업은 괜찮으세요. 어린 나이인데 31살 경호생 같은 경우는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10년의 운이라고 보면 돼요. 사업은 괜찮으시고 어떤 사업을 해도 상관없으시고 다른 사업을 벌려도 상관없으시고요. 결혼운도 좋으세요. 새로운 또 사업적으로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고 연인 쪽으로 결혼운 이쪽으로도 운이 좋아요. 결혼하셔도 좋으세요. 보편적으로는 31 여자분들은 좀 좋으시고 남자분들은 그렇게 여자보다는 좋지는 않네요. 43살 모생 남자분 사업운은요. 새로운 것만 안 벌리셨으면 좋으시겠어. 있는 것만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결혼은 좋으세요. 지금 뭐 이혼하셨다던 분은 합칠 수도 있고, 연인 사이 같은 경우는 좋으시고, 그리고 부부는 부부급이 더 좋아지실 거고요. 금전은 좋으세요. 금전은 뭐 투자를 하거나 뭘 사거나 해도 상관이 없으시고, 근데 건강 쪽으로는 좀안 좋아 보이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여자분들, 사업은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어떤 걸 하나는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어떤 걸 하나는 더 벌리거나 해도 상관이 없고요. 결혼운 같은 경우는 결혼운은 그렇게 그냥 좋다 나쁘다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43살이면 거의 결혼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혼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야. 말띠 같은 경우는 좀 드세다고 하죠. 이분들은 좀 억세다고 해야 하나? 띠별로도 이분들은 좀 남자 성향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좀 남자 사주팔자를 타고났다고 하죠. 금전운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평균이에요. 건강운은 좋으세요. 55세 병호생 남자분 사업운은 그냥 평탄해요. 근데 사업을 안 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인연법은 좋으세요. 인연법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셔도 좋으세요. 그리고 이혼하신 분은 같이 이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냥 같이 합치실 수도 있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재혼하실 수도 있고 금전운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도박이나 도박, 노름 그런 거안 하셨으면 좋으시겠고, 어디 투자 그런 거안 하셨으면 좋으시겠고, 병호생 같은 경우는, 이 55세 같은 경우는 한량깨질이 다분하거든. 노름 같은 걸 많이 하시거든. 이게 그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운은 그냥 평탄해요. 55세 여자. 사업운은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사업은. 뭘 하나 벌려도 괜찮고, 지금 있는 것도 잘 되실 거고, 인연법도 좋아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시고, 사업 파트너로도 좋은 인연이 들어오거든요. 그 인연 잡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금전에서는 뭐 투자나 그런 건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운은 그냥 보통 67대 갑오생 사업은 좋지 않아요. 뭐 벌리거나 하시면 안 좋고 뭐 새로운 걸뭐 해본다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올해는 안 하시고 내년에 하셨으면 괜찮으시겠어요. 뭐 좋은 인연은 좋지 않아요. 뭐 사업 파트너 같은 거뭐 새로 동업 원래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한 사람 더 투인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 좋지 않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금전운은 따라요. 근데 금전은 좀 센다고 그래요. 그런 뭐 펀드 그런 것도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건강운은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67세 여자분 사업은 괜찮으세요. 다른 거 하나 벌리셔도 되고 괜찮으시고 지금 하시는 일도 잘 되실 거고 인연법은 그냥 평탄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 원래 말띠들은 천운이 들어서 좀 운적으로는 좀 괜찮거든요. 이런 신적으로 좀 발달된 분이에요. 말띠 자체가 촉 같은 걸 이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금전운은 보통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건강은 좀 챙기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 좋진 않아요. 79세 사업은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 새로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있는 것도 접는 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77, 79 이문생이. 인연법은 새로운 인연이 그렇게 좋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 인연을 잘 보셔서 좀 판단력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 금전운은 괜찮아요. 뭐 투기를 하던가 뭐그 펀드 그런 거 하셔도 괜찮고요. 건강은 안 좋아요. 나쁘세요. 79 여자. 사업은 괜찮으세요. 지금 있는 사업도 괜찮으실 거고 하나 새로 해도 괜찮으실 거고 인연법 좋은 인연이 들어오세요. 그 인연 잡으시면 괜찮으실 거고요. 금전운은 그냥 보통이에요. 그리고 건강운도 보통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고 보면 돼요. 근데 79 아홉수라는 숫자에 숫자잖아요. 이제 85 넘어가잖아요. 이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홉수는 다 대부분 많이 아시죠? 여기까지 말띠 하반기 운세였어요.